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헬스 리포트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헬스 리포트가 만들어지죠. 헬스 리포트는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자기 아이디 있고, 그리고 유저 아이디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헬스 리포트는 누구에 속하느냐니까 유저에 속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만 일단 구성을 하고, 유저는 아직 프리로드 안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헬스 리포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디가 있나요? 리포트 헬스 리포트 보시면은 belongs to 유저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유저는 당연히 이 has one 헬스 리포트가 되겠죠. 유저 스키마 보시면은 has one 헬스 리포트 이 부분입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는 이어서 이번에는 파이낸셜 리포트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택시에이션을 구성하겠습니다. 택시에이션은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죠. 택시에이션 해서 보시면은 네이션 해서 US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고, 미국 국세청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네이션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택시에이션을 지금 네이션에 소속되도록 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코리아 텍스 서비스 한국 국세청입니다. 한국 국세청은 한국의 네이션 아이디를 가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한국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한국 국세청이, 그리고 미국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미국 국세청이, 그리고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 발생하는 거래는 또다시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한가요? 표준 프로토콜이 필요하죠. 그죠? We need a standard protocol to treat transactions, traders among foreigners. 그죠? Among people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그죠? 서로 국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거래를 어떤 어느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표준적인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이것도 우리가 택시에이션 모듈에서 앞으로 코딩해 나갈 내용입니다. 그리고 택시에이션은 이거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 회계 방식이에요. We use cash basis accounting principle. Accounting principle. 사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normally라고 그렇게 normally people이라고 그렇게 people have a used cash basis accounting principle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cash basis도 아니고, 우리 현금주의도 아니고, 발생주의도 아니고, 실시간 회계를 이용하게, 실시간 리얼타임 회계. 리얼타임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없던 개념이에요. 새로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개념이죠. We will use real-time accounting principle. 이건 새로운 겁니다. brand new라고 해야 되겠네요. brand new. 상당히 재밌어요. 회계학도 상당히 재밌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개발자들이니까 회계학은 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에요.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한 학문입니다. 학문은 아니고 기술이에요. 회계학은 기술입니다. 학자가 붙으면 안 되죠. 경제학은 학문이 맞아요. 그런데 회계학은 학문은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택시에이션을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택스 서비스가 앞으로 이 그래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그것도 바로 이번 주에 다 코딩을 할 거예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 있나요? 응? 여기 있군요. 그래서 택세이션, 택스 어서리티, 얘가 지금 택세이션이에요. 택세이션 모듈입니다.